5월 13일 미디어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서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지 않으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교육국에서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혜경 목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격려할 때 꽃길만 걷자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꽃길.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꽃길만 걷는 인생이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기쁘고 평안할 때도 있고 슬프고 아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적, 외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된 므리바 사건과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란 지명은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광야를 걷느라 갈증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도착하면 물도 마시고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갈증이 극한에 이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며 거칠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미 마라에 쓴 물로 모세를 원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지만 이번에는 목말라 죽게 한다며 원망과 불평에 더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게 맞느냐며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괘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는 백성들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의 성난 불평과 원망이 곧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두려움까지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측과 기대를 뛰어넘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왜 모세처럼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은혜의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당장 오늘의 먹고 마시는 일,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 의심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모두 들으셨지만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르비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숨을 돌릴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을 연습하고 다른 부족을 약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병력과 전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영적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주목하여 보셨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틈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여호와 닛시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묵상을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닛시를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